안녕하세요. 소울 맛집입니다. 모두들 식사하셨나요? 오늘은 서울 신촌의 벽제갈비에 다녀왔습니다. 신촌역에서 도보 4분입니다. 지금은 방이동이 본점이지만 원래 본점은 신촌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도 비쌌던 집입니다. 허세로 가득 찼었기에 갈수 있었던, 지금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부터 드는 집입니다. 그래도 자주 갔었던 이유는 허세도 한몫했지만 더럽게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고기 맛에 있어서는 꽤 괜찮았던 식당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은 꽃등심이나 생갈비는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카메라 렌즈가 맛이 가서지만 더큰 이유는 제가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깃값은 서민이 아주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쌉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친절한 직원분이 안내를 도와줍니다. 양곰탕 한 그릇만 먹으러 가도 친절 끝판입니다. 2층엔 4인석 테이블만 있고 3층엔 4인석 테이블과 단체석이 있습니다. 룸 달라고 하면 단체석을 칸막이로 가려서 룸 같지 않은 룸을 만들어줍니다. 한우 양곰탕과 한우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창밖을 보니 노랗고 빨갛게 변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우린 그 변해버린 나뭇잎들을 보며 와, 어쩜 단풍이 저렇게 예쁘게 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치멘탈해지기도 하고 깔깔대기도 합니다. 저 나뭇잎들에겐 저 모습이 마지막일 텐데 말입니다.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상추겉절이랑 배추김치, 총각김치, 오징어젓, 그리고 호박볶음입니다. 다 기본 이상입니다. 김치도 딱 알맞게 익었고 모든 반찬이 과하지 않습니다. 양곰탕입니다. 팽이버섯만 살짝 보이고 온통 다 시뻘겋습니다. 어디에도 25,000원짜리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분식집 6,000원짜리 순두부찌개 같습니다. 야, 맘대로 시켜. 아, 등심 말고 설어 꽃등심 먹어. 그게 진짜야. 그게 제일 맛있어. 아, 돈 생각하지 마. 그렇게 허세로 가득한 병신같은 삶에 살던 어느 날, 일행 중 하나가 국물이 먹고 싶다며 시켰던 메뉴가 이 양곰탕이었습니다. 소주 한잔 마시고 국물 한입 떠먹는 순간 와, 이게 뭐지? 라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진하고 고소한 감칠맛이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맛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그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건더기가 조금 부실해진 것 빼곤 맛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사골육수에 곱창을 썰어넣은 곱이 더해져 감칠맛의 끝이 느껴집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곱창은 녹진녹진하고 양은 꼬들꼬들합니다. 특히 곱창은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날까 싶을 정도로 쫄깃쫄깃합니다. 한 가지 별로였던 점은 계란이었습니다. 같이 섞어 먹으면 국물맛 배려버립니다. 나는 이 계란 반대세. 고소한 국물을 머금고 있는 당면도 흡입하고 부드러운 갈비도 듣고 나면 이제 밥 차립니다. 하얀 쌀밥을 말아줍니다. 잘 말아서 한입 푹 떠서 먹으면 뭐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숟가락이 멈추진 않습니다. 곱창이랑 같이 먹으면 최고고 양지랑만 먹어도 깨물어칩니다. 잘 익은 총각김치와의 궁합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갈비탕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갈비탕치고는 쓸데없이 비싸서 한 번도 먹지 않았던 메뉴입니다. 비주얼은 그냥 갈비탕입니다. 갈비와 고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국물 한 숟갈 먹는 순간 양곰탕 때와 비슷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흔히 먹던 갈비탕이랑 맛은 비슷한데 깊이가 다릅니다. 표현하기 힘든 깊이가 느껴집니다. 깔끔하고 진하고 구수합니다. 분명 비슷한데 뭔가 다릅니다. 근데 24시간 끓였다는데도 잘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부드럽지 않았다는 거지 맛은 살벌했습니다. 잘 뜯어지진 않았지만 소고기의 구수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양지는 씹는 식감도 좋고 제대로입니다. 잡내는 0.1도 없습니다. 퍼먹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25,000원이라는 갈비탕에 어울리지 않는 가격만 제외한다면 최고의 갈비탕입니다. 디저트로 나오는 유자차도 새콤달달 좋았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 비싼 게 도를 넘었다 해도 비싼 값을 충분히 하는 집입니다.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참 먹다 보면 적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분명 비싸긴 합니다. 다 먹었습니다.